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6주, 영의 구원, 소마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거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냐?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할 때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보면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태인데 그 교회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는 인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내용에 있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시면서 이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앞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승천하신 예수님이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죠? 칭의의 은총을 받죠.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시작되죠. 거듭남, 중생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죠.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총을 받는다? 거룩함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얘기는 거룩함이 주제가 아니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 하라? 그 거룩함의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다. 완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믿고 그러면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어디까지 간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돼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신데 인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은 크게 보면 613가지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소하고 축소하고 압축하면 두 가지 언약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약은 사랑에 대한 책이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사랑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에 성취가 되죠? 어디에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까지 사복음서에서 이 하나님 사랑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려면 믿어야 된다고 그랬고 믿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있을 때 이겁니다. 언약하고 있는 내용을 읽으면 돼요. 성취된 내용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음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그분을 사랑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구체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통독을 하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내용을 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성경 읽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구약에 언약된 그 성경을 읽는 것이고 신약에 성취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먹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늘에 까지 올라가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는 것은 요 나의 계명은 사랑하면 그 뒤에 한 단계 올라가서 받는 은총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엔톨레예요. 이 엔톨레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십계명 있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할 때, 그 십계명, 엔톨레, 계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한장 뒤에 나오네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몸을 씻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세 족식,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 그 죄, 몸과 그리고 그 발, 사망을 씻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밥 먹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통로라든지 접촉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나가지고 수다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드라마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뭐 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씻어집니까 안 써집니까? 아니 더 더러워지죠. 예, 그 몸과 마음이 더 더러워집니다. 발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씻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을 더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계명을 지킨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죄를 씻고 사망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몸을 씻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이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의 몸을 씻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게 더 확장되면 누구 사랑도 된다? 이웃 사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이웃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이 끝나고 하나님 사랑은 나의 사랑이에요. 내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거, 이게 내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게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웃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혈오사랑은 이웃사랑의 시작이 형제사랑이고요. 이웃사랑의 완성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돼 있죠. 승천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강림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은 어디에 강림하죠? 형제들에게 강림하고 이웃들에게 강림하여,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죠. 승천하면 강림하리라,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를 의로 씻을 때도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해서 씻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신 칭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이신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신 칭의와 이신 성화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이신 칭의와 이신 성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신 칭의, 이신 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신 영생, 이신 완전, 이신 영화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사랑하면 그 뒤에 누구 구원이요? 너의 구원, 형제 구원과 이웃 구원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완성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6절부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들이 나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이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죠.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간청하다라는 것입니다. 탄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겠으니, 미래형이죠. 그 당시에는 미래형이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뒤의 내용들이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이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구하겠으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간청하는데 그 간청하는 내용을 아버지께서 주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혜사를 달라. 다른 보혜사를 달라. 이 또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또자는 너도 되고 빼도 될 거, 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없더라고요. 해석하려고 이렇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넣었는데 그냥 그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가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사.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주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혜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혜사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성도들이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어디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탄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뭘 탄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간청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예요.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시라라고 하는 것,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그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 보혜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중보자 위로 보좌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중보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헬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하는 것인데 이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은 보통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다른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 보혜사를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혜사가 하나가 아니죠. 원래 보혜사가 있었는데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대언자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대언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언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 진리가 뭘까요? 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자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마태마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이신칭의와 이신성화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내가 죄에서 의로 구원받는 것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거길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성령이 시작되시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을 넘어서 사도들이 누구를 구원하기 시작해요?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들, 열방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존재가 의롭게 되고 내가 행동이 거룩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면 예수님은 인자이시기 때문에 딱 그 정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더 하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님께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형제 구원이 시작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식당에서도 첫 번째 식당, 그 동네에서 첫 번째 식당 하면 무슨 식당이죠? 어제 우리 성진이 이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가족들끼리 밥이라도 한 끼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서 밑에 용궁시장고 옆에 해물탕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차하고서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다 보니까 식당 앞에다가 뭐를 하나 붙였더라고요. 뭐예요? 원조. 여기 원조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보혜사는 보혜사입니다. 원조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너희에게 주사 그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조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주셨죠. 예? 왜 주셨다고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죠. 이젠 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또 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 구원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서 형제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실 때에는 영원히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35살이나 40살, 40, 뭐 예수님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산해도 100년이 안 돼요. 그죠? 해봐야 33살, 그러니까 33년밖에 안 되신다고요. 그때만 같이 계셨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왜 그렇다? 기존에 있는 보혜사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다른 보혜사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부재가 느껴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주신다고요? 형제 구원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자 예수님은 언제 동안만요? 33년 동안만 계셨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다른 보혜사는요, 진리의 영은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의 시작이나 시간의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도 없고 시간의 끝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순간도 주님께서 없는 적이 없고 부재를 느낄 때가 없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다른 보혜사를 받았을 때요. 언제요?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주셨을 때요. 언제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리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 존재할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영원한 동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는 승천하는 교회가 강림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면서 그 성령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죠.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예수가 진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거든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에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뭐냐?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그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이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이 구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책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고 그게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이고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진리 성경의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한다? 성경으로 인도하는 영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라고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은 명분만으로 사용을 해요. 성경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의 구원과 너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나를 사랑하면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역대기 상부터 말라기 4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가 성취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거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인도하는 영이 누구다? 지금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로 인도하느냐고요? 예? 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느냐고요? 거기로 인도하여 믿고 거기로 인도해야 사랑하고 거기로 인도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서는, 오직 믿음으로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했을 때 성경으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그 원초적인 것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거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 구약으로 인도하시고 오신 예수에 대한 언약 신약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기는데 명부대로만 읽어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영이다? 진리로 인도하는 영? 아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현상만 일어나면 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왜?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교회에서 나타나면 이게 어떤 영인지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인도해 가면 성경으로 인도해 가시면 그게 성령이시라고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영이다? 악령이다. 내가 지금 성경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강권하여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로요? 증거예요. 실증이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나중에 21절에 보시면 반대로도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한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계명이 열매라고요. 결과라고요. 그 열매와 결과를 통하여 뭐를 알 수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원인이나 그 씨앗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했을 때 나의 구원을 넘어서 누구 구원이요? 형제의 구원과 이웃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고 한다면 성령님은요, 모든 진리요, 나의 구원과 플러스 너의 구원, 형제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승천하는 교회에서 어디로요? 완전한 교회, 강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창세기 3장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게 하는 성령이 있고 그리고 칭의하게 하는 성령이 있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중생하게 하는 성령이 있고 성화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구분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여기에서 세상은 능히 그를 할 때 이게 진리의 영인데 요 진리의 영은 뭐 하는 영이냐?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딱 구분하실 때 승천을 위한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림을 영이다. 교회가 강림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진리의 영이요. 다른 부회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라 그러죠. 소경이라 그러죠.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자를 써서 부지라고도 사용하더라고요. 알지 못한다. 예,
해서 알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은총은요. 그러나 받는다 못 받는다는 좀 다르다라고 그랬죠. 왜 다릅니까?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눈이 열려야 돼요. 죄가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눈이 열려야 맹인이 견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봐야 뭔가 알아진다고요. 인식이 된다고요. 지금 나에게 주님 오시는데, 지금 나에게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시는데, 주님 오셔서 승천한 사람들 강림하게 하시는데, 그게 그 진리의 영인지를 내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 뜻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어디요? 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후반부의 그 말씀들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받는다? 이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막 보인다고요. 그래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부분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계속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계적으로 계속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봐야 자기 마음대로 봐지지가 않고 순서대로 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여기 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 진리의 영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는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거한다라고 돼 있죠. 이 함께라는 단어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뜻은 가까운 그리고 근처에 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죠? 함께라는 것은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근처에 함께 거하심이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더 확장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아까는 그냥 함께 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남남으로 함께 거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고 연합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어떻게요? 나와 너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너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진리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너희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너가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 진리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다면 그것을 함께 거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가 되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승천하는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강림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 안에, 예?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와 너 가운데,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본문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요. 여기다 저기다 장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이라고 돼 있죠. 너와 너 안에라고 돼 있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너와 너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하면 너와 너 가운데는 뭡니까?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있다고요. 나와 너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 가운데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가운데 누가 계시더라고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이걸 판타지로 보면 안 된다고요. 나와 너 가운데 있다고요. 나와 너 사이에 있다고요. 나와 너 안에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지금 진리의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나 교회가 강림하는 일이 그래서 형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줄쳐야 되는 건 내가 오리라 이것만 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떠난다는 얘기죠. 전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갔다가 다시 오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온다라는 단어에 다시 자는 없습니다. 해석을 하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왜? 처음 오셨다가 떠나셔서 이별하셨다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것은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땐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이라고 부르고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 다시 자가 없으니까 재림이란 단어를 안 쓰고 강림이라고 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오심을 강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한자로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재림이라고 강림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재림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재림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교리적으로 재림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재림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주님 오시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재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재림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죠. 그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엔 사울입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에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나를 얘기하고 있죠. 이 나가 누구예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요 예수님은요 인자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사울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너 왜 나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나요?
재림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로 나타납니다. 10절 그때에 다말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여기 주께서라고 돼 있죠. 예, 큐리우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누가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들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못 가겠다 그 얘기죠.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또 주라고 돼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주님은 누구냐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지금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주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곧, 주는 곧 예수다 그 얘기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성령이 나타나셨나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 이름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사울에게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회심할 때 사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뒤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주라고 하는 주님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로 가라 인도하실 때 성령이 막으시거든요. 그때 성령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주가 등장해요. 주가요. 어디요? 예,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아까 사울이 바울이 됐죠?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네요. 전도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밤에 주님께서 등장하세요. 성령님이요? 아니죠. 주님이 등장하시죠. 주 하면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예수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보좌 우편에 예수님 우리가요. 주님 재림하시지 않았다 해서 지금은 성령님만 일하시고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아버지는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다. 구약은 아버지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교회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셔서 구약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이 일하셨고 신약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일하셨고 교회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일하세요.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삼위일체 교리가 약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이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아버지를 강조할 때가 있고 성령을 강조할 때가 있고 주님 예수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구분만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18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요.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23장.
2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주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뭐 하여튼 두려운 일이 있으면 꼭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여야 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다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그 당시에 인자일 때는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성취가 되죠. 성령 시대에 주님,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셨으니까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재림이라는 개념을 시간 속에서 자꾸만 시간 속에서 자꾸만 생각하면 재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종말론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세상이 끝날 때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자꾸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어떤 그 시점이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메시지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없어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종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의 종말, 타락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20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그리고 10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이고 죄와 사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종말이라고요. 그리고 1000년 후에도 그 종말은 계속 온다고요. 각 사람 위에 계속 주님이 오신다고요.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와 사망을 멸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당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이요. 이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천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강림해야 되는데 교회가 강림해서 하는 일이 뭐냐?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 강림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강림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예수는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하나님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셔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가 승천했던 교회가 강림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 여기요, 내가 강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강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성경 읽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특별히 어디요? 사도행전부터요. 서신서들을 계속 읽을 때 누가 강림한다고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요. 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고 예수가 강림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 믿음은 어디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오직 성경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교회는 강림할 수 있다. 예수님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다시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습니다. 여기 번역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잠깐 후에라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시점에서 잠깐 후에요. 지금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 잠깐 후에, 예,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못 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인자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도 되겠죠?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다라고 할 때 이 나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하신 예수입니다. 18절에서 오리라 하셨죠. 그래서 강림하신 예수님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강림하신 예수를 보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림은 뭐를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와 중생과 거룩을 지나 이제는 완전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를 보리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를 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하신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신령한 몸을 언제 입습니까? 15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가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 여기 언제냐면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나팔을 불죠. 어?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는 거구나. 근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죠. 요 마지막 나팔이 어디에 나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팔이 언제 나오냐고요?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보시면 6장에서 인대죠? 예, 일곱 인대고 8장에서 예,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요.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며 첫째 나팔 불고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 불고 해서 일곱 나팔을 다 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겠네요. 그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기요 제자들은요 성도들은 언제 부활한다고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활하는 게 언제냐고요? 제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결국에 일곱 나팔이 부러졌을 때 부활하는 것이죠. 그 일곱 나팔이 부활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들에게 있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어졌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바람이 나오죠. 성경에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네 바람이요. 기억나십니까? 동서남북으로 부어오는 네 바람이 있죠. 그 네 바람은 뭐를 이야기한다? 천사들을 얘기했죠. 대천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바람소리요. 이 바람소리는 사람이 들을 때는 바람소리였지만 영적으로는 이 바람은 뭐라고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불어오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동서남북으로 미친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죠. 이게 성령 세례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죠. 방언요. 여기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언제 살아있느냐?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을 때부터 어떻게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칭이 중생할 때 그 중생,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십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부모가 되는, 신앙적인 부모가 되는, 신앙적인 엄마 아빠가 되는 작년의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총으로는 완전의 은총, 영생의 은총 속에 있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은총, 영생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강림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예,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 속에서 뭘 하게 된다? 완전한 교회로 강림하게 된다. 형제 가운데 강림하고 이웃 가운데 강림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부터는 강조점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15, 16, 17절은 성령님 진리의 영에게 있고 18절 19절에는 예수 강림하는 예수에게 있고 20절부터 21절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봐도 되겠죠. 진리의 영 성령 성령과 예수와 예수의 강림과 성령의 강림과 예수의 강림과 마지막은요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버지의 강림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요. 앞에 있는 그날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요.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게 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하시고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 계신 겁니다. 잘 그리셔야 돼요. 이 수학 공식과 같아요. 너희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이걸 두 가지로 대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두 가지를 알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제자들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밖에 계시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봤을 때에는 제자들 밖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죠?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외적인 변화입니다. 밖에서 아버지를 보는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제자들의 그 바깥에요. 삶 속에서 누구를 체험한다고요? 아버지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자들이 너희거든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자들 안에 아버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인 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이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있어야
안에 있어야, 바깥에 있어야 그 뒤에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어야 그 뒤에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 뭘 또 경험하게 돼요? 행동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뭔가 알려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 존재가 바뀌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고요.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요.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결과를 통하여 원인을, 원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치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면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왜? 외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있고 진짜로 사랑해서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요. 예? 칭이 중생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월담에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나타나는 열매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비슷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면서 뭐를 강조하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받는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내적인 변화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타내다라는 것은 엠프하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이다 그리고 예, 특별히 명백하게 아주 공공연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드러내시겠다라는 감추지 아니하시고 명백하게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외적인 변화의 단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부어서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 거룩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내적인 거룩함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외적인 행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구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안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이거를 느끼시라고요. 내 내적인 변화를 인지하시라고요. 내 내적인 변화를 깨달으시라고요. 그리고 이걸 확장시키라고요. 어떻게? 오직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부어져서 내적으로 변화되고 외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느냐.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밖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강림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인자가 나타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진리의 영을 받고 예수의 계명 형제의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진리의 영을 받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